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 좀 잠깐 나누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예. 시원하게 인사하니까. 시원하게 인사하면 발걸음을 돌리시기가 네.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잠시? 아, 지금 가셔야 돼요? 예,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저 남자분, 어디 가세요? 여기요. 어디 가세요? 여기 오신대.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아,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예. 아, 이런 분들이 보통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예. 여기요. 예. 자, 일로 좀 여기. 시간 괜찮으세요? 아, 시간 내야죠. 아, 지금 일로 그럼 잠깐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좀 앉으세요.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업무 복귀하실 시간 아니세요? 아, 제가 사장이라 가지고. 예? 제 마음대로 합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네. 일단 마이크를 한번 마이크를 좀 예, 차시고. 네. 조남지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남지대 팬이 진짜. 네, 우리 어머니께서 조남지대 팬. 이게 또. 조남지대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조남지대 팬은. 조남지대 1호 팬이시네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애정품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조남지대 애정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조남지대 많은 활약 부탁드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조남지대 그래도 화력을 부탁드려. 이 노래가 나온 이후로 조남지대를 아시는 분 처음이야. 야, 조남지대를 아시네. 야,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조남지대를 아시네. 아, 조남지대요? 네? 아니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사장님으로 보이질 않아요. 네. 참 그 손에 부메랑 들고 계신 거 아니죠? 사장님 치고 참 너무 허술하시고 뭔가가 느낌이. 빨리 갈까요? 아니 지금 오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여기.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사장님. 아니, 저기 괜찮으세요, 시간이? 아, 시간 괜찮아요. 많아요. 만들어야죠. 아니,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펀드 매니저 회사. 아, 그럼 지금 그 펀드 일을 하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펀드 매니저 5명 딱. 아니, 지금 점심시간이 좀 살짝 지났는데 네. 보통 그 직원분들은 식사를 몇 시까지 하십니까? 저희 11시부터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인데 2시간. 점심시간이? 네. 왜 이렇게 길어요? 앉아있는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어디야? 직장 어디야? 아니, 점심시간이 2시간? 네. 진짜요? 아, 진짜예요, 진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동향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은 그냥 모바일 게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아니, 근데 이게 사장님, 아무리 저희가 이제 펀드 쪽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펀드가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이 좋고 이게 투자한 곳의 성과가 좋아야 사실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요즘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근데 사실 주식 시장 안 좋다고 해서 예. 저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죠, 올라갈 때까지. 아, 이게 뭐 제조업이면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네. 좋아하는 토크 스타일이에요. 네. 앞뒤 없이 좋아요. 제조업이면 만들면 되는데 이게 저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이게 2시간이 어떻게 2시간이 가능합니까? 이게 점심 먹고 그냥 일하면 사실 잘 안 되니까 낮잠 잘 사람 자고 산책할 사람 하고 일단 좀 친구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렇게 하면 2시간 정도는 좀 보장을 해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 2시간이면 진짜 충분하죠. 네네. 혹시 뭐 실례 안 된다면 저 두 분은 오늘 어떤 고객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인생 선배님 들이시죠. 아, 요쪽 파이낸스에 좀 계신 분들이요? 그렇죠. 두 분 다 대기업의 임원 되십니다. 성공하신 분들이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셨던 우리 직장인 분들도 동시에 박수를 치셨어요. 아니, 김 사장님,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요즘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현업에 있으시면서 네네. 예, 어떤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아, 사실 전문가한테 이제 조언을 예.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예. 예. 아, 본인의 네. 얘기. 아, 예. 예,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예.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도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보통 그 주식 격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네네. 너무 밑에서 뭐 저가까지 기다렸다 고가에 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요거 근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그냥 무작정 장기로 기다리세요. 아, 그럼 올라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공부를 해서 올라갈 것 같은 거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공부는 빼고 네. 그냥 산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아요? 사실 이 미국 이런 데 보면은 저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은 근데 책을 안 썼어요. 아. 네. 조지 소로스. 아, 조지 소로스는 약간 투기적이고요. 아, 아, 그분도 네. 펀드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펀드 하시는 분인데 저희랑은 약간 안 맞고. 아, 근데 네. 약간 어디 뭐 피터 린치. 피터 린치. 어디 뭐 많이 예. 네. 아,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아, 제가 또 경제 쪽에 대해서 조금 네. 관심 있어서 이게 어쨌든 제가 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이라는 새가 빨리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타이밍 싸움 아닙니까, 주식이? 아니요. 오래 기다리세요. 매수 매도를 약간 이런 거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모 펀드와 이게 이제 뭐 이런 펀드도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모 펀드는 좀 고액 자산가 분들이 프라이빗하게 맞아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공모 펀드는 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석을 낮춘 펀드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 모집 액수가 뭐 100억이다 네. 하면 뭐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1억 그렇죠. 단위 예, 예. 이런 게 이제 사모 펀드.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모 펀드를 하시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럼 저 이제 궁금한 게 영화 돈이라는 걸 보면 네네네. 유준열 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유준열 씨의 역할은 펀드 매니저라는 것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그럼 또 뭡니까? 펀드 매니저가 뭐 주식을 사라 팔아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HTS로 이렇게 주문을 내시는데 홈 트레이딩 시스템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기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거를 브로커분들한테 통으로 이만큼 사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로 그럼 그분들이 요걸 누릅니다. 그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분들의 이제 중개인 역할. 아니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 사실 그런 쪽에 계시는 거잖아요. 아 지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아 로우 리스크. 네네. 아우 야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그 뭐 좀 많이 하셨어요? 뭘요? 예전에. 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경제 서적이나 이런 것들 좀 몇 개 본 게 있어서 네. 얘기를 좀 드린 거니까 리스크가 큰 만큼 고수익을 추구하는 뭐 이제 그런 뭐 이제 그렇죠.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걸 추구해야죠. 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추구는 해야죠. 아, 난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사장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것만 경계하셔도 사기 안 당하고 돈을 안 잃을 수 있어요. 뭐 인덱스 펀드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뭐 녹인 구간이 있고 녹다운 구간이 있고 이게 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품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 손해를 보신 분도 꽤 많아요. 엄청 많죠. 물론 수익을 보신 분도 있지만 네네. 요거 이제 녹인 녹아웃 이런 걸 좀 살짝 예. 녹인 녹아웃은 ELS라는 상품에서 나오는 네. 건데 주가 연계 상품이에요, 이래서. 아, 그렇죠. 예, 예, 예. 어떤 특정한 구간에 가면 아주 위험해져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그러니까 하죠. 진짜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어떤 상품이든 조금 추천하시더라도, 물론 좋은 의미로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예. 예전에 저는 이제 오디션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좋은 종목이 있는데 저 추천을 드릴까요? 어떤 종목? 조세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세호라는 종목은 약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그 당시는, 로우 리턴. 그 당시는 네. 그랬을 거예요. 조세호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턴. 그렇죠. 유재석 씨라는 종목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최고의 블루칩이죠. 야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예. 우리 조세호 씨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 종목으로 치자면? 사실은 대박주인 것 같아요. 대박이 되려면 네. 사람들한테 기대가 없고 소외된 주식이 잘 되거든요. 아니 아니. 예전에 예전에 양배추 하실 때 아, 예. 그때 타짱 하실 때 아 오늘 좋네. 근데 반응을 내신 거죠. 오늘 토크가 나 솔직히 좀 불안했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서는 만큼 좋은 분들이 없는데 야 아, 저를 소외하셨네. 아 민석 PD 되게 좋아하네. 아 좋아하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민석 PD의 선택이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김현준 사장님은 이제 좀 뭐 직장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아무래도 사장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사장님이면 뭐 원하는 대로 출근하고 원하는 대로 퇴근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니까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너의 입장에서 힘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뭡니까? 사실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뿐이지 저한테는 사실 일과 가정 뭐 생활의 영역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의 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퇴근하시면 그냥 놀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혹시 지금 오너일 때, 지금 사장님이실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직원이실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장일 때가 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직원일 때는 일하는 게 바쁘고 퇴근해서 놀지만 다시 다음 날이 걱정되고 근데 저는 지금 퇴근해도 힘들지만 그게 사실은 기대감이라든지 설레임으로 갖고 있거든요. 좀 자아실현도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요새 창업하시는 젊은 친구들 많은데 네네네.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혹시 망하더라도 너무너무 즐겁고 인생을 잘 살게 됐어요. 타이님, 20대로 돌아간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대학을 중퇴해보는 게 꿈이에요. 왜요?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크게 되려면 중퇴를 해야 돼. 그리고 졸업장을 안 봐요. 맞아, 제 중퇴잖아요. 저도 중퇴하긴 했죠. 대신에 근데 입학 그 동기 많으시잖아요. 네. 대학은 가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요. 중퇴를 해서 내가 뭐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중퇴를 하면 뭔가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에 혹시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와 점심 식사를 한다면 하고 싶은 분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아, 근데 돌아가셨어요. 누구인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는 필립 피셔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드님도 이제 큰 투자라서 그분이라도 만나면 캠 피셔거든요. 말씀하신 그분하고 식사를 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저 용의는 많은데 실제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얼마인지만 그, 뭐. 살짝 저 귀에다가 얘기해요. 얼마 정도? 한 12만 원 정도. 아니 물론 이제 뭐 아 이게 또 뭐 무작정 쓸 순 없지만 네, 12만 원이면은 조금 이제 왜냐면 입찰이 많이 받는 네. 인당 3만 원 이상 지출이 약간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걸 여쭤보고 있어요. 가장 좀 미루고 싶은 그 일과 네. 가장 좀 반대로 땡기고 싶은 일, 당기고 네네, 싶은 일 네네. 혹시 있다면? 아, 저는 일단 미루고 싶은 일은 고객을 대면하는 일은 사실 좀 그분들이 힘들죠. 그분들이 만나자고 할 때는 뭔가 안 좋은 날이죠. 네, 그래서 그날 주식 시장이 안 좋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네. 이제 그분 실적 좀 찾아봐야 되고 그 만나기 전에 좀 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아, 만나기 전에 오르면 좀 확실히 다른가요 분위기가? 톤이 완전 다릅니다. 좀, 그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고객님이고 제가 사장일 때 사장이 지금 현재이신 거죠. 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안 좋을 때 지금 안 좋을 때요. 아 저기 김 사장님. 근데 내가 지금 내 바쁜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저도 힘들어요, 근데. 아 이거 종목이 너무 지금 내가 진짜 나 깜짝 기다리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초반에 1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자, 근데 올랐다. 이제 오른 올랐다. 손님이에요. 야, 김 사장. 야, 나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 유 사장님. 남은 돈 좀 있잖아요. 그걸 투자를 좀 더 해달라. 아, 더 해. 오르는 말에. 오르는 말에. 아, 이게 오랜만에 여기다 손 대시는 거 처음 봤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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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여의도. 여의도. 아무래도 여의도에 계속 계시니까 여의도. 자, 화이팅 한번 선배님들이 좀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100만 원 받으신 분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술 먹자! 일단 술 한잔 사드리고 좋습니다. 모인 선물 사겠습니다. 네. 문제 드립니다. 자, 주변에서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의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건설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잦은 범람 등으로 이용이 어려워지자 이것을 이전했는데요. 한때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문이요? 예. 자, 군사 목적으로 건설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 목적. 벙커. 예. 벙커? 왜 벙커라고 생각하시죠? 군사 목적이라고 하니까. 자, 벙커로 생각하셨는데요. 자, 정답은요? 공항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거 활주로인데 이거. 저기 비행기 있잖아요. 아,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네. 자, 여기에 이제 많은 가전제품과 여러 가지 이템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를 골라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자, 한번 뽑아보실까요? 네, 빨간색. 50만 원 갖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신형 사과패드.
아, 태블릿 PC. 네.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 아, 축하드려요. 뭡니까? 앵무새 슬리퍼. 아. 정말 그 사무실에 계실 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어, 이거 신형이네. 자, 이거. 아, 이거 좋은데요? 사장님, 네. 오늘 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